분들은 아침에 피곤한 것이 없어지고 분명히 수면 시간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거뜬하고 전에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걸렸었는데 면역력이 증강이 되면서 아무것도 잘 안 걸리는. 그래서 야 정말 이거 내가 평생 먹어야 될 아, 또 우리 버스에 감금당해 버렸습니다. 앞뒤로, 옆으로, 뒤로. 와, 감금당해 버렸어요. 밖에서 누가 담배 피우니까 담배 연기 나한테 다 돌아보고. 상품이 전달이 될 수가 있다. 그런데 해모임 가지고 박스에다 넣어놓고 설명을 하는. 우리 안전 감금당 없이 옆에는 벽이고 자기 감동이 앞뒤로 버스. 사람들은 이거를 잘 빨리 의사결정을 못하는 것. 그래서 제품 설명을 할 때는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팔아라 하는. 그 제품 설명을 할 때는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팔아라. 결국은 사람들이 사는 것은 그 효과를 사는 겁니다. 물 먹을 거 있죠 안에.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소에 계속해서 제품을 사용을 해야만이 매출이 일어난다. 자, 네 번째. 매출도 일어나는. 조직이 안 커진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. 조직이 안 커진다. 그분들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시스템에 동참을 안 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혼자 하고 있어. 세미나에 참석을 안 시키고 반드시 세미나에 참석을 시켜야만이 조직이 커진다 하는 겁니다. 반드시 세미나에 참석을 시켜야 조직이 커진다. 좌석이 있어요. 좌석이. 여기다 못을 붙여보면은 좌석이 좀 세면은 못이 좀 많이 붙습니다. 그래도 밑에는 툭툭툭 떨어집니다. 좌석이 약하면은 몇 개 붙다가 맙니다. 자,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? 거의 털인 거예요. 좌석이 센 이거? 사람, 능력이 많은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은 성공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린다. 털 뽑았는데 그런데 거의 털이 아니기라 가지고 사람도 100% 다 거의 털. 무한대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스템입니다. 그게 뭐냐면은 자, 이 보드가 좌석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가서 내가 또 붙는 거예요. 붙는다는 것은 내가 이 제품 정말 싸고 좋으니까 내가 써야 되겠다. 자, 붙어있죠. 그러면서 이 사업은 내가 주변에 성공시켜야 돼서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겠다. 아, 또 참으라 쩐다 죽겠네. 저 사람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시킵니다.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본인도 들어보더니 제품은 써야 되겠네? 이렇게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도 전달을 해야 되겠네? 이렇게 해서 또 그 사람도 세미나에 사람을 참석을 시킵니다. 그러다 보면 이 사람도 와서 세미나에 붙고 저 사람도 와서 세미나에 붙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내한테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세미나장에다 그냥 앉혀놓기만 하는 거예요. 저 밑에 사람도 앉혀놓고